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게스트 넘버 프로그램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개발했던 게스트 넘버 프로그램은 어땠나요? 일단 컴퓨터가 숫자 하나를 정하고요. 여러분들은 단한 번의 기회에 그 컴퓨터가 정한 숫자를 맞춰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을 좀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컴퓨터가 매번 다른 숫자를 생성하게, 랜덤한 숫자를 생성하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도 한번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숫자를 맞출 때까지 여러 번 기회를 갖도록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가 항상 랜덤한 새로운 숫자를 생성하게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요두 줄만 추가하시면 돼요. import random이라는 줄을 처음에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number에다가 5를 저장한다고 처음에 했었는데 이 부분을 random.randint 괄호 열고 1, 20 괄호 닫고 요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random.randint가 뭐 하는 함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andom.randint 괄호 열고 1, 20 괄호 닫고 요렇게 하면요. 1에서 20까지의 범위에서 랜덤한 정수를 생성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쉘에서 치면 1에서 20 사이의 임의의 값이 출력이 되죠. 이 경우는 12입니다. 한번더 실행시키면 12가 될 수도 있지만 12가 아닌 1에서 20 사이의 다른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경우는 지금 18이죠. 또이 경우에는 3이 생성이 됩니다. 우리 한번 아이들 쉘을 실행시켜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random.randint 1,20. 에러가 났네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제가 한번 잘못 쳤나요? 잘못 친 거는 없어요. 단지 제가 처음에 이 random.randint 함수가 random 모듈이라는 것에 들어있기 때문에 random 모듈을 쓰겠다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에러를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mport random이라는 이한 줄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random.randint 1,20 이렇게 치면 되는 거죠. 이번 경우엔 1이 나왔네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매번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기억했다가 다른 값을 생성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랜덤하게 생성하니까 20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니까 매번 다른 숫자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범위를 여러분 자유롭게 바꿔볼 수도 있겠죠. 1에서 4 사이로 바꾸면 1에서 4 사이의 값이 나오고요. 1000에서 2000으로 정하면 그 사이의 값이 생성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 게스트 넘버 코드를 이렇게 두 줄을 바꿔서 한번 수행시켜 보겠습니다. 오픈, 그러니까 게스트에 저장했죠? 자, 그러면 맨첫 줄에 import random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5 대신에 넘버에 저장하는 값이 5 대신에 랜덤점 랜 그렇죠. 여기서 선택하라고 아주 잘 알려주네요. 랜덤점 랜드인트 120 이렇게 하고 우리가 run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숫자일까요? 5 해볼까요? 아임해피 지난번에 우리가 인덴테이션 때문에 했던 아임해피는 안 지웠네요.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의 기회가 있고요. 한번 해서 20개 중에 하나 맞추기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랜덤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고요. 이제는 여러 번의 사용자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랜드 인트 함수를 배웠으니까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간 다음에 여러 번 기회를 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I'm happy 지웁시다. 이거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이거 잘 지웠고요. 저장을 하고 네. 그 뒷부분은 아무 변화가 없죠. 랜덤하게 만드는 데는 이 if 부분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자, 랜덤.랜드인트를 배웠으니까 우리 몇 가지 퀴즈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떤 값이 나올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요. 직접 입력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맞는지. 동영상 잠시 정지한 다음에 같이 확인해 봅시다. 이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건안 하겠습니다. random.randint 5.0, 10.0. 제가 콤마를 잘못 쳤어요. 10.0을 쳐야 되는데 10,0을 쳤죠. 이렇게 오타가 날수 있고요. 오타가 어디서 났는지 여러분이 잘 찾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수점으로 줬지만 원래 정수값을 준다면 정상적으로 값을 이렇게 만들어 줘요. 하지만 random.randint 5.5 콤마 10.0 이렇게 하면 정수값이 아니니까 에러가 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random.randint 다음에 두 개의 숫자를 주고 그 범위를 주는 건데 숫자를 하나만 준다거나 이렇게 세개 혹은 그 이상을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쓸 때는 뒤에 괄호 안에 주는 숫자의 개수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이 뒤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argument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는 인자라고도 하고요. 여러분이 배운 두 개의 함수, raw input이라는 함수와 random randint라는 함수는 아르규먼트의 개수가 다릅니다. raw input은 항상 키보드에서 입력받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아무것도 아르규먼트를 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키보드에서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하지만 random.randint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범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한 시작값과 끝값이 항상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정수로 주어져야 합니다. 네, 유념하시고요. 대신에 이 값들을 바꾸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은 1에서 24이지만 여러분이 1에서 100까지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20 대신에 100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도 프린트하는 메시지에 20을 좀 100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